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녹색창 하면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회사를 공동 창업하신 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벌써 10년 넘게 발달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김정호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뭐 IT 업계 계시던 분이 발달 장애인 사회적 기업 이 뭔가 잘 안 어울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10년 넘었습니까? 예. 어떤 회사입니까? 예, 그 베어베터라는 회사인데요. 2012년에 발달 장애인의 고용을 목표로 만든 그 회사입니다. 지금 아예 목표가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나 손익이나 그 어떤 그런 그 주주에 대한 배당 이런 것도 없고요. 예. 오로지 고용을 목표로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했으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예, 주고 있습니다. 월급 주려면 매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매출이 처음에는 첫 해에는 매출이 1년에 8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예. 작년에는 130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와. 예, 금년에는 지금 200억 원이 넘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그 고용돼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이제 전원이 다 정규직입니다. 예. 발달 장애 직원이 지금 약 250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비장애 직원이 100명이 좀 넘게 있습니다. 그럼 거의 400명. 예. 400명 조금 안 됩니다. 예. 보통 그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특히 사회적 기업 그러면 저는 규모가 다 작은 것만 봐 가지고 예. 이렇게 큰 회사가 있군요. 예. 그래요. 예. 아니 130억, 200억 가까운 매출을 뭘로 올립니까? 베어베터가 하는 그 업무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 이제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무를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복사 프린트 같은 그런 복사집에서 하는 업무를 제일 처음에 그 했었고요. 복사집. 예. 복사를 대행해 주는 거 그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대학교 앞에 보면 그렇죠, 그렇죠, 있는 그렇죠. 복사집에서 하는 일 그걸 처음에 했었는데 왜 했냐면 복사라는 업무가 중증 그 장애인이 뭐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뭐 느리게 나오거나 뭐 비싸게 나오거나 그렇죠. 뭐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를 그냥 예. 복사기에 놓고, 정확한 위치에 예. 놓고 문을 닫고. 그렇죠. 버튼 누르는 거, 이 정도는 발달 장애인도 할 수 있다. 예, 할 수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업무를 찾아서 하나씩 이제 확장을 갖다가 해 나간 그 결과고요. 이 회사는 뭐 기부를 받거나 어떤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예. 순수하게 계약 기업체나 그 법인과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그 납품 올리고. 대금을 받아서 그렇죠. 그걸 월급을 이제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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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에는 그 복사를 시작하셨고 예, 예. 그다음 또 뭐 뭐를 그다음은 예. 이제 명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명함 인쇄?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명함 주문을 하면 그 명함 이게 통에 명함이 이렇게 100장씩 담겨서 그렇죠.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업무도 그 기계를 굉장히 좋은 기계를 디지털 기계를 사서 거기서 인쇄를 해서 그걸 자르고 그 자른 명함을 통에 넣고 그거를 배송을 갖다가 해주는 것까지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저희 그 직무였습니다. 그 맨 처음에 명함 의뢰를 받아서 그걸 이제 디자인하고 하는 거는 아마 비장애인 분들이 하실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인쇄가 돼서 나온 걸 이 명함 통에 넣는 일. 그것도 장애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겠네요. 예. 배송도 합니까 직접? 예, 직접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수동에 회사가 있는데 예. 매일 100명이 넘는 중증 장애인이 직접 배낭에 넣고 9kg 이하만 저희가 이제 넣을 수 있게 예. 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직접 그 지하철을 타고 그 회사의 명함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혼자서 예, 지하철 그렇습니다. 타고 예. 목적지까지 가서 배송하고 이 정도 예. 업무는 다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발달장애인 분들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복사,
명함. 네. 또 다양하게 개척하셨다는데 뭐 어떤 네.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개척한 업무는 꽃입니다. 꽃? 예, 화훼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납품을 하는 어떤 그 화환. 예, 조화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항상 같은 규격의 그 꽃의 모양과 같은 규격의 국화 꽃을 갖다가 생화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꽃눈 위치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첫 번째 여기 꽂고 그 다음에 여기 꽂고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업무를 이제 교육을 해서 그 업무를 하고 그 꽃을 납품을 하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화환 꽂고 이것도 예. 배송도 합니까? 네. 예. 그 트럭에 배송하는 거는 이제 비장애 그 기사분이 하시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의 장례식장이 거의 대부분이 아주 대형 그 종합병원 장례식장으로 맞아요. 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다양하네요. 복사 네. 명함은 좀 비슷한 건데 네. 갑자기 꽃이 등장했어요. 네. 그리고 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두를 볶아서 커피? 예. 그 회사 에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였는데 그 회사에서 원두를 볶아서 줄 수 있으면 그 기계는 다 각 층마다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 1kg짜리 포장을 해가지고 주면은 예. 좋겠다 그래가지고 콩이나 이런 거 뭐 지정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스팅을 해서 1kg씩 그 이제 포장을 해서 그 9kg짜리 배낭에 맥시멈 9개 예, 해가지고 이제 직접 또 배송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커피 로스팅. 예. 이제 음식료 업계로 진출하셨다. 네. 또 있습니까? 예. 지금 비스켓을 또 하고 있습니다. 비스켓도 만들어요? 예.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굉장히 그 비스켓 공장이 굉장히 크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그 저희는 또 정확하게 일하는 거는 굉장히 반복적인 일을 잘하기 때문에 수제 비스켓을 갖다 저희가 해서 납품을 갖다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유명한 어떤 프랜차이즈로 따지면 커피빈에서 드시는 그 쿠키가 그렇죠. 그 베어베터에서 납품하는 쿠키입니다. 예. 제과업 이제 하시고 네. 또 있습니까? 예, 계속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소개해 보세요. 그건 이제 네이버에서 처음 의뢰가 와서 한 건데 사내에 카페를 만들어서 그 카페에서 바리스타 하는 거를 발달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그 본사 1층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럼 파견시키는 거군요, 이건? 아, 그건 아니고요. 아예 그 네이버의 자회사 직원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예, 아예 직원으로 저희가 그 파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냥 직원으로 그냥 입사를 갖다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저희는 빠진 거죠. 예, 예, 그런 예.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리스타가 어렵지 않아요, 그거? 네, 어렵습니다. 근데 발달장애 가지신 분들이 충분히 해요? 그 발달장애가 있으신 분이 바리스타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바리스타를 잘 하시는 그 발달장애 분이 계신 겁니다. 예,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가 그런 일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리스타 대회 나가서 막 2등까지 하고 그런 분도 계세요. 굉장히 예민한 거죠. 어떤 그런 맛이나 향이나 예, 굉장히 예민한 분이 계세요. 또 이 배합 비율 이런 데서는 예. 막 발달장애 중에 예. 자폐 이쪽도 있죠. 발달장애는 이제 지적장애와 자폐. 그죠. 그래서 15가지의 그 장애 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학 그 국가에서 정한 예. 그 중에 자폐와 지적장애 두 개를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그렇죠. 하고 그 발달장애 전문 그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특히 자폐는 얼마 전에 왜 그 유명한 드라마 변호사 예. 마찬가지지만 예, 예. 자폐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의외로 천재적인 예. 어떤 한 영역에서의 집중도 같은 게 있다지 않습니까? 있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폐가 있으면 그 서번트가 증후군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그런 건 예,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어떤 분의 경우에 어떤 뭐 아주 그 세밀한 정밀화를 잘 그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이 들어온 책을 다시 이제 서가에 꽂는데 보통 일반 알바생이 예를 들어 하루에 300권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뭐 400권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든지 하는 분이 그렇죠. 일부가 있는 겁니다. 예. 아니 방금 제가 바리스타 설명 예. 들으면서 예. 아주 정량을 예.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 자폐의 한 유형 중에 있을 것 같아서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발달장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네. 또 그 직무에 적합한 분을 고용을 해서
교육을 해서 예.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배업이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발달장애 가지신 분들이 이런 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해보고 예. 가능하면 예. 또 그걸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결시켜서 예. 의뢰를 받아서 매출을 올리고 예.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온 거로군요. 예.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납품을 뭐 비스켓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달라 그러면 납품을 하고요. 그냥 아예 자기 회사 안에 그 부서를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하고 싶다. 예, 예. 그러면 또 그거를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저희는 빠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 예. 고용한 그 회사가 있을 것이고 예. 다른 회사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예, 예. 우리나라 기업이나 관공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이 있지 않나요? 그 관공서는 3.6% 의무 비율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민간 기업은 3.1% 그 의무 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거를 채우지 못하면 과태료를 냅니다. 과태료 내야 되죠. 예. 근데 혹시 이런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뭔가 뭐 매출을 올리도록 그 의뢰를 하고 그러면 그 과태료가 줄어들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연계 고용 제도라고. 연계 고용. 예. 노동부에서 이제 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예. 아까 예를 들어서 명함을 만약에 어떤 그룹에서 이런 그 뭐 꼭 배우베터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는 거를 인증을 받은 곳.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예. 따로 있군요. 예. 인증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인증을 해 주는데 그 인증을 받은 곳에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으면 그 회사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억인데 우리 회사가 1억 원어치를 납품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회사 그 장애 그 직원 인원수의 1%를 고용을 한 걸로 간주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함이 한 통에 만 원인데 예. 이런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에 의뢰를 해서 받으면 한 14,000원 정도로 비싸집니다. 좀 비싸지요. 아무래도 비싸집니다. 인력이 아무래도 더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대신 14,000원의 납품을 받지만 그 과태료를 7,000원을 덜 내기 때문에. 그럼 이득이네요. 예,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그게 배어베터의 이득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뢰를 하는 곳의 이득입니다. 국가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600개의 대기업이 이쪽으로 이제 오더를 해서 네. 납품을 하고 서로 이제 윈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되면 예. 기업체들은 이쪽에 업무를 의뢰하면 그만큼 예. 과태료를 깎아주니까 예. 좀 비싸게 주더라도 이득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장애인을 더 고용할 수 있으니까 이 기업도 예. 더 커질 것이고 예. 반대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장애인을 우리가 채용하도록 도와주면 예. 그 사람들은 또 장애인 채용을 자꾸 늘리니까 그렇죠. 과태료 안 내도 될 것이고 예, 예. 서로에게 좋은 거군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고용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회사, 예. 장애인 전용, 그러니까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서 아무래도 이건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회사 여러 군데가 같이 그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그 장애인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회사인데 혼자가 아니라 예. 여러 기업이 함께 예. 그러니까 장애인 자회사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커야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안에 체육 시설도 만들 수 있고 어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큰 어떤 회사를 갖다 만들고 거기에 지분을 예.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이게 지방의 장애인 고용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은 그래도 수도권 서울은 그래도 기업체들이 크니까 예, 크고 직접 고용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기업체가 대기업이 있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작은 규모 기업은 예, 여러 개가 합쳐야 되는군요. 예, 합쳐서 예.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예, 예. 그 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10개 그 회사가 출자를 해서 만든 그 장애인 자회사 비버 대구라는 회사인데 거기를 설립을 하고 이제 저희는 빠졌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인천에 만들었고 네. 지금 의정부에 또 만들고 있고 예. 내년에는 부산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배우베터가 직접 고용한 발달장애인들은 한 250여 명이라고 예. 했지만 각 기업에 컨설팅을 예. 직접 해주셔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공동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런 예. 방식으로 채용된 장애인 숫자를 합하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한 몇천 명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베어베터가 고용한 건 아니니까 아니, 그렇지만, 저희 그렇지만. 실적으로 뭐 생각하지는 않는데 대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는 그건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그 일반 대기업들도 예. 베어베터와 같은 회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은 하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엄두는 좀 안 나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책임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걸 하겠다고 할 만한 그 과태료가 사실은 아까 과태료를 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을 안 하면 최저임금의 60%를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명의 장애인 고용을 안 하면 1,200만 원 정도를 내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거의 고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과태료 내고 그냥 내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대기업은 그래도 이제 사회적 어떤 그런 책임에 대한 의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하지만 예. 보통 이제 한 절반 정도는 하고 절반 정도는 이제 과태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 대기업들은 굉장히 고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고용을 많이 해서 베어베터가 10년 전에 처음 설립이 됐을 때만 해도 채용 공고를 내면 중증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지원이 많았었어요. 경쟁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5명 뽑는다. 그럼 보통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지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중증 장애인인데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거의 없었죠. 예. 예. 근데 이제는 그 수도권, 서울 수도권 지역에 약 3만 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3만 개? 예. 그래서 지금 베어베터가 지난주까지 이제 공고를 했었는데 예. 이제 겨우 뭐 20장 들어옵니다. 전적으로 베어베터는 중증 발달 장애인만 고용합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떤 뭐 채용의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을 전체 다 채용은 못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을 본인이 혼자서 타고 출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배송을 한다든지 그 하는 정도는 정도의 하실 수 있는 일은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비스켓 어떤 생산 라인에다 일을 할 수 있거나 꽃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바리스타를 할 수 있거나 인쇄나 또는 뭐 편의점도 하거든요. 저희가 예, 편의점도 하는데 그 편의점 업무를 할 수 있거나 하는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출근하는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 일단은 출퇴근 할 수 있는지를 예. 보고 예. 일단은 출퇴근 가능하면 현재 있는 여러 업무 영역에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다 시켜보는 거군요. 예. 그리고 뭐 인턴도 해서 보기도 하고 예. 그쪽 팀장들이 저분은 우리 팀에서 그 고용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벌써 몇 년째 근무하신 분들도 많겠어요? 많습니다. 예. 그죠? 저희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지금 계속 10년 근속상이 계속 나가고 예. 있는데 지금 30명 넘게 나갔습니다. 예. 예. 많이 연령대도 있습니다. 다양합니까? 사실은 지금 원래는 20대 때 대부분 이제 입사를 하신 분이 그 10년 넘으신 분들이고 이제는 30대가 돼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자기보다는 한 20대부터 30대 중반 20, 30대 예, 그 정도까지 젊은 층들이군요. 예. 굉장히들 좋아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본인들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그렇죠. 특히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예. 이제 출근을 갔다가 할 곳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중증 장애인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아, 8시간이 아니고 예, 8시간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4시간 일을 하면 저희는 이제 4시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을 공짜로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체육 활동을 하거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예. 이제 어머님도 어떤 여유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직장을 이제 얻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 발달장애 분에게 어떤 직장을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그 어머님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회적 돌봄이에요. 어찌 예. 보면 예. 그죠? 예.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일자리를 얻어서 돈까지 번다. 예. 경제적 활동까지 할 수 예. 있다. 그럼 정말 금상첨화한 거죠. 굉장히 의욕이 높아집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을 못 하거나 안 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통장으로 이제
급여가 지급이 되고 그렇죠. 그걸로 자기가 원하던 뭐 휴대폰을 사던 예, 뭐 예.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할 수도 있고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의욕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네, 예. 네. 그냥 와서 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근무 끝나면 또 체육 활동, 문화 활동까지 한다.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예. 그 체육 활동도 여러 이제 그런 그 기업체들의 어떤 그 ESG 활동으로 공급되는 그런 시설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학원 같은 데가 여기저기에 그런 그 별별 체육 센터를 만들어서 뭐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운영비를 갖다 낸다든지 예,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뭐 삼성전자 그 자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공장 만들어서 빵 만들어서 쿠키 만들어서 이제 군의 식당에 납품을 하지만 예. 그 옆에 또 그런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자기 회사 안에 그냥 예. 만들어가지고 예. 삼성전자 돈으로 그걸 그냥 운영을 하면서 케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계속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벌써 한 10년 넘게 이걸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 제도뿐 아니라 네. 전국의 실태까지 아주 전문가시네요. 그게 뭐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무슨 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장애인도 아니고 뭐 저희 가족 중에 사실은 장애가 있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 문제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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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많이 좋아졌군요. 예, 수도권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도권은, 아까 지적하신 예, 것처럼. 우리나라가 장애율이 5.1%인데 네. 수도권은 3,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방으로 갈수록 그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그 후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 정선에 거기 가서 여쭤봤더니 신부님이 13%라 그러시더라고요. 전 인구에? 정선군 인구에 13%가 장애래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장애 우리나라 장애인이 이제 260만 명인데 예. 이 260만 명 중에 50세 이상이 200만 명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많은 거죠. 아무래도 예. 뭐 의료 어떤 문제 이렇게 병이 난다든지 예, 예,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예. 뭐 산재가 있다든지 하면서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이제 드시면서 이제 장애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농촌이 아무래도 고연령층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지는군요. 예, 높은데 일자리는 없고 거긴 또 지체장애 분들도 다 많고, 포함한 거니까 예, 그렇죠. 예. 발달장애, 지체장애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5.1%인데 그 중에 이제 지역으로 가면 13%까지 올라간다는 거고 저도 놀랐습니다. 수도권은 그나마 장애 인구 비율이 낮은데 일자리는 많고 일자리는 좀 예, 많고 예. 지방으로 갈수록 장애 인구 비율은 높은데 일자리는 없고 예. 사실 지방은 장애뿐 아니라 그냥 일자리도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요. 예.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모델도 사실은 이제 대업부터 네. 안에서 기획을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분을 투자를 하게 해서 어느 지역에 알겠습니다. 장애인 그 회사를 만드는 그런 모델이 나왔고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기획재정부 차관님도 그 배업에 또 오셔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셨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그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아까 제가 이쪽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어쩌다 보니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걸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네?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던 분야는 아니고요. 예, 예.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벤처 회사를 하다가 원래 대기업 다니시다가 예, 삼성에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10년 다니다가 이거 창업하셨던 거고 예,
뭐 그때 이제 8명이 공동 창업을 할 때 창업을 했고 그러고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리버랑 게임이라는 그 회사에 이제 대표를 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한국 게임 산업 협회 회장을 했었어요.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국회에 가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질타를 받고 막 이럴 때인데 국정감사 이럴 예, 때 예. 어. 그 이제 가서 예. 예, 엄청나게 이제 할 때 그때 사실은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장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예. 아, 못해 먹겠다 이렇게 예. 그냥 그만두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어. 그만뒀고요. 어. 사실은 좀 그때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예, 무슨 이렇게 약간 좀 뭐 게임 분야가 엄청나게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콘텐츠 그 수출의 거의 대부분이 게임 그렇죠. 수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막 그 그냥 오로지 문제만 있는 곳으로 몇 년도쯤이죠? 그 2009년입니다. 2009년. 예, 사실은 좀 그 게임계에 있는 후배들이 아니 그냥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듣긴 했는데 하여간에 그때 그만두고서 한 2, 3년을 이제 여행을 다녔습니다. 어. 네, 해외여행 다니고 그냥 노셨군요. 예, 놀았습니다. 어, 예. 예, 놀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하게 된 건데 사실은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그 모교에 제 어머니 이름으로 이제 그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저소득층 그 제 후배들 대학교 후배들이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예. 그 어학연수 갈 수 있는 돈이 사실 없잖아요. 저는 또 그게 한이었습니다. 제가 아. 어학연수를 못 가서 아.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한다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서 처음에 이제 그거를 먼저 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기아대책이라는 NGO를 통해서 이제 그 제3세계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그 1:1 그, 예, 그 결연하는 예. 거를 이제 뭐 한다든지 북한에 빵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을 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인연이 돼서 하는데 사실은 리버의 그 이 경영진 그 분들 중에 그 자녀분이 이런 그 발달장애 그 자녀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부모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뭐 술을 마실 때 이제 아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사실은 그런 제안을 해줬습니다. 이제 우리 내 장학 재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금이죠. 재단이라기보다는 그 학교 안에 있는 기금인데 예. 거기서 뭐 이렇게 대학교 갈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중증 장애인을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지금 이제 이진희 대표 이제 어머니죠. 그 자폐 아이가 있는 어머니께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쪽은 예, 물론 예. 학교 갈 사람은 가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인연으로 그냥 하게 된 겁니다. 아, 예. 그럼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를 한번 차려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한 거죠. 너 뭐 돈 버는 재주 사업하는 재주 많은데 그거 한번 재능 기부해서 예. 절대로 돈을 받으면 안 되고 예. 재능 기부해서 한번 그런 좀 좋은 일을 한번 해보면 네. 어떻겠냐. 네. 그래서 한번 처음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적자 봤습니다. 그랬겠죠. 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네, 이게 그 뭔가 일반 회사하고는 전혀 달라서. 일감 따내는 것부터가 어려웠겠죠, 초반에는. 일단 처음에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보고 그 굉장히 막 뭐라 그러신 분들도 많았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짓 한다고. 나쁜 짓? 왜냐면 이제 장애인 팔아서 뭘 하려고 하냐. 장애인 팔아서. 네, 그 대놓고 그런 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책상을 주먹으로 치신 분도 있고. 네, 처음에는 신뢰가 이제 아무래도 안 생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할 수 없이 공개를 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28년 전부터 이런 걸 하고 있고, 뭐 이런 장학기금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제 이름이 아니고, 뭐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모르셨을 것 같지만, 이건 제가 내서 하는 겁니다. 뭐, 그다음에 기아대책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됐어요, 예, 사실은. 예, 예. 그러고 나서. 날 좀 믿어달라. 네, 믿어달라. 이제 이런 차원이었는데, 그랬더니 또 왜, 착한 일 하는데 조용히 안 하고 떠드냐. 자랑질이냐. 자랑질이냐. 그래서 그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또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일자리를 빨리 늘려야 되는데 이 수주를 못 받으면 일자리를 못 늘리니까. 그렇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총력을 한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8천만 원밖에 1년에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8천만 원밖에 없다가
이제 IT 회사들, IT 회사들이 아무래도 저를 아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제 많이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다가 이게 이제 건설 쪽, 뭐 금융 쪽 이런 쪽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한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600군데 대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는 신뢰가 많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전자에서 요번에 자회사 만들어서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이 중증 장애인을 고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그럼 250명이 넘어요? 아직은 안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곧 한 3, 4년 내에 거의 1000명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회사 규모가 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업무를 저희한테 그 같이 이제 예, 해서 예.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신뢰까지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공 부문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절대로 안 믿죠. 저 녀석 저거 게임 뭐 하고 IT 하던 녀석인데 저거 왜 여기 와가지고 뭐 돈이 부족한가? 왜 여기 와서 저걸 또 하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철저하게 이제 월급도 안 받고 뭐 법인카드 안 쓰고 뭐 방도 없고 기사도 없고 비서도 없고 아예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원봉사를 십몇 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회사 대표시지만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예, 자본적 이득도 당연히 없고요. 예, 그런 게 이제 그게 십몇 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 믿어줘서 예.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저 대통령 훈장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신뢰가 쌓이는 기간이 처음에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거 너무 착한 척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약간 이상해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 착한 원래 사람은 아닌데 이거를 이제 성공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자꾸 공개를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냥 착한 척 하다가 약간 착해졌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조금 아까 예. 그 전자 자회사 뭐 3, 4년만 있으면 네, 장애인 1000명 예. 고용한다고 그래서 예, 예.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거긴 제과, 일단 시작은 제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베어베터 제과팀에 와서 그 대표이사까지 오셔가지고 4개월 동안 OJT를 했어요. 그래서 용인시에 별숲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고, 예. 그 강석진 대표와 이제 그 직원들이 일단 제과를 하는데, 저는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구내식당에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게 해썹 기준보다도 훨씬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이 안전한, 그러니까 청결한 어떤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다 자회사 같은 걸 만들고 그거 예. 도와주셔서 빠지고 도와주시고 예. 빠지고 예. 그러면 이제는 베어베터한테 일감 주겠다는 회사가 없어지겠네요. 아유,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 미고용, 그러니까 채용을 완전히 못한 곳이 아직도 거의 뭐 만 개는 안 되는데 8,000개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 예.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죠. 모든 기업들이 예. 자기네에서 직접 고용하게끔 예, 예, 그렇죠. 자기네에서 예. 장애인 자회사를 만들게끔 예. 그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제가 이제 종종 그 인터뷰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책임만 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대표이사니까 또 이제 중대재해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책임만 지고 있는 건데 빨리 저는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고용 다 돼서 그렇죠. 이런 이제 베어베터 같은 회사가 필요가 없는 예.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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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한 10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10년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붐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ESG 그 시 제도가 2025년에 시작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아주 상세하게 네, 이 공시를 갖다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뭐 제가 항상 그 비유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강에다가 폐수 버리고 그냥 과태료 내고 그냥 그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겠지만 예. 뭐 산업화 초기 시절에는 뭐 그럴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분야도 지금은 그렇게 고용 안 하고 뭐 그냥 과태료 내고 그냥 그게 더 싸니까 그냥 그거 내고 말겠다 이렇게 이제 그 아직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완전 옛날 얘기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일반 소비자들도 그런 예. 사회적 책임을 안 하는 기업은 이제 막 응징하니까요. 예. 예.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죠. 예. 네. 그 세상이 빨리 오게끔 이제 이끌어가고 계신 건데 예. 그 베어베터와 비슷한 유의 그런 대기업으로부터 일감 받아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여럿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그렇게 막 3만 명씩 일자리가 생긴 이유가 그렇군요. 그런 게 무슨 뭐 배우배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규정이 바뀐 거에 의해서 이런 베어베터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베어베터 안에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나간 것 같은 거기는 안에 2년 정도 있다가 나간 그 비누 그 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제 오픈하우스를 해서 그 와서 견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자료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계산하는 엑셀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료 다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서 하면 규정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달장애분들 고용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거쳐가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많습니다. 이직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실망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있죠. 있겠죠? 있죠. 뭐 욕먹은 적도 많고.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이직은 굉장히 많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직을 심지어 권하는 입장이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는 성수에 이제 그 사업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산이나 막 집이 멀어서 뭐 온양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1호선을 타고 이제 성수까지 와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 남부에 뭐가 생겼다. 네, 뭐 용인에 뭐 생겼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공지를 하고 그 이직을 안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이제 이러는 경우도 많아서 여태까지 아마 뭐 100은 안 돼도 한 80명 정도는 이직을 저희가 한 것 같고요. 착한 척 하다가 착해지셨다라고 표현 아까 하셨는데 그냥 착해지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 특히 극심한 취업난이 심했던 발달장애인 고용시장 전체의 구조를 바꿨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 규정 바뀌고 베어베터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여러 사회적 기업들 나오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프로그램하고 뭐 이런 쪽을 즐겨 하셨었나요? 어려서부터 그쪽을 좋아하셨나요? 네, 처음에는 좋아했었습니다. 처음에 그 2가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이제 80년대 초에 나왔는데 2. 예. 그때 이제 베이직으로 뭐 애플 500제 이런 책 사가지고 뭐 그거 프로그램 하고 이제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고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수업 들어도 그 이제 강사분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었는데 삼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SDS라는 IT 전문회사를 들어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쪽에 뭐 훨씬 뭐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같은 분들이 많았고 뭐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건 이쪽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게 됐고. 그러다 창업 결심은 왜 하게 되셨어요? 창업은요. 제가 사실은 다닐 때 제가 이제 9년을 다니고 10년 차 됐을 때 퇴직을 했는데 제가 무지출 챌린지를 거의 했습니다. 무지출 챌린지. 요즘 MZ세대 용어인데요. 돈 안 쓰는 거? 네.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해서 돈을 안 쓰고 살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서로 막 이제 대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돈 저도, 모으려고 목돈 모으려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90년에 저는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99년까지 거의 다 모았어요. 월급을? 네. 월급이 곧 적금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생활은 야근비하고 출장비하고 그다음에 상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생활을 했었고 거의 다 모아서 90년대에 저는 이제 부모님에게 받은 건 없고 그냥 제가 다 이제 모아서 이제 살았는데 그 1억 천을 모았습니다. 99년에. 10년 모으니까? 뭐 한 10년은 아니고 거의 한 8년 좀 더 됐을 때예요. 1억 천? 네, 1억 천을 딱 모아서. 그리 많지 않네요. 많지 않죠. 근데 그 전세를 이제 얻으러 갔어요. 하계역에 지금 기억에 그 우성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 그게 1억 5천이더라고요. 아이고. 예.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무지출로 그 대한민국 최고의 연봉을 모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안 되더라.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을 해보고 뭐 이럴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90년대 이제 중반만 해도 갔더니 그 돈으로는 안 된다고 부동산에서 이제 그러시길래 집을 가보지도 못하고요. 알겠습니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못 다니겠다. 직장 다녀와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게 한번 화가 나면 그냥 그만두는 버릇이 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알겠어요. 이제 창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창업하신 게 아주 대박을 친 거 아닙니까? 예, 운이 좋았죠. 그렇죠. 예, 운이 좋았죠. 또 거기서 한 10년 이제 다니시다가 예, 예. 또 A 국정감사 받다가 내기 또 해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좋은 일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대기업 다니시던 시절 10년, 예. 창업한 후 예. 10년, 지금 10년. 예.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아, 지금이 제일 행복하죠. 지금이 제일 행복하죠. 예. 뭐 지금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자유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베어베토도 그렇고 제가 지금 또 어느 재단에 이제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아, 맞아요. 그 예. 재단이 그게 김범수 의장이 예, 자기 예. 재산 몇 조를 예, 반을 이제 줄 테니까 내놓겠다 해서 좋은, 만든 좋은, 재단 아닙니까? 예, 좋은 일에 써달라라고 하는 그 재단에 제가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오. 거기도 제가 이제 무보수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무보수다 보니까 예. 그 저런 건 없습니다. 꼭 내가 뭐 몇 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시간의 자유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가 있으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 하는 일은 또 예. 나름 사회적 의미가 다 있고 네, 예, 그렇죠. 뭐 이거 뭐 돈 벌겠다고 하는 알겠습니다. 게 아니니까 예. 그 김범수 씨가 자기 사재 몇 조 앞으로 내겠다고 한 그 재단도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 이사장은 어떻게 했다가 맡게 되셨어요? 톡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맡아달라고? 예, 처음엔 이사였습니다. 이사장은 본인이 했었고 아~ 예, 그래서 그냥 등기이사로 다섯 명 등기이사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이사장 맡아달라? 그래서 그냥 저녁 먹고 아주 뭐 이상한 걸 먹었는데 무슨 튀김에 무슨 떡볶이 먹고서 그래가지고 그냥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제 조건은 뭐였냐면 베어베터 대표 는 어차피 돈은 안 받지만 여기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하면서 하겠다 그래서 예. 양쪽 다 그냥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공익재단은 예. 주로 앞으로 어떤 분야 쪽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쪽은 이제 과기정통부 재단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그게 보통 분들이 보기에 약간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뭐 장애 쪽이라 그러면은 장애인의 고용 쪽이면 노동부고 네. 장애인의 이제 어떤 그 케어 쪽이면 이제 보건복지부인데 이쪽 재단은 아니고요. 그 과학기술정통부 재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기술을 통한 어떤 그 사회적 그 약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기술을 통한 어떤 그 이 사회적 문제 해결. 새로운데요? 예. 새로워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미국식이죠. 예. 약간 미국식인데 그쪽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네. 예. 좀 주목해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발달장애인 고용 구조 자체를 바꿔내고 있는 것처럼 예. 우리 또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예. 그런 또 새로운 모델 예. 이것도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점점 더 주목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든 이렇게 사회적 의미가 있고 사회의 약자를 도와주는 일,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표정은 이처럼 밝고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